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라고 우리는 레위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은 토라 중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재미없는 성경이라고 생각한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그것도 태어나서 첫 성경 공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예배 규범이자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하게 깨닫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듯이 우리들도 거룩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또 제사의 방법도 네 가지로 나누는데 화제, 거제, 요제,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세 번째인 화목제입니다.
성경에서 화목제가 번제와 소제 다음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다른 두 제사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향기로운 냄새를 일으키기 위해서 불에 태워지는 화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번제, 소제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화목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원제입니다. 언제든지 예배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이 친교를 위한 제사라고 하면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이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감사와 화목제 뒤에 이제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친교를 다지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라고 하면은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 이 수평적 관계를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겠죠. 그 제물이 바로 이제 소와 또 염소와 양입니다. 소와 염소는 이 제사를 제물이 부위를 이제 이렇게 자르는 그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와 염소는 흠 없는 것으로 암컷, 수컷 구별 없이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에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드리는 것이 이 소와 염소입니다. 그런데 양은 소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되 암수 어느 것이든지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여기에는 어린 양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의 경우 역시 양의 기름만을 드리되 미력에서 베어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모든 기름진 이제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과 이제 거풀 또 콩팥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력골이라고 하는 것은 등심뼈 또는 척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제사의 방법을 보면은 먼저 예배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예배자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제사장이 이제 이 제물을 잡고 안수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제물을 제사장이 다 잡지를 않습니다. 예배자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수하는 의미는 이제 예배자가 안수를 하는데 그 동물의 머리 위에 놓고 안수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이 짐승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가 이제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네 번째는 잡은 제물에서 나온 피를 예배자가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주석에 보면은 사면에 뿌리기는 해도 번제단 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 아래로. 이게 번제단 위에는 불이 있잖아요. 위에다 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제단 아래로 이렇게 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자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꺼내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이제 그 기름을 받아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이 이제 이렇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제물의 가슴과 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배자가 예배자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먹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먹고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가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불에 다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번제와 소제와 다른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화목제는 감사드리는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고, 둘째는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이 세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제입니다. 낙헌제라고도 하죠.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제는 이제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바치기보다는 기뻐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를 보면은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갔는데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할 때, 그리고 뭐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병이 이제 나았을 때,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서원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이런 서약의 내용입니다. 곧바로 임신한 한나가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고 나서 젖을 떼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서원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제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감사한 일이 생겼다든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자원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화목제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의식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칠칠절 때,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이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완전히 마칠 때,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을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 사건으로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전쟁에서 암몬족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기근이 들었고 또 온역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나 온역이 이제 끝났을 때 이렇게 또 화목제를 드렸고,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밖에 각 지방에서는 온 가족을 위해서 화목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고, 첫 수확을 했을 때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축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화목 제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영적 의미를 보면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이 이제 친교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하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영적 의미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제 감사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한 이런 관계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기뻐하고 또 친기를 나누는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늘 이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깨닫고 이제 그러한 삶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늘 이제 화평을 나누고 화목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이제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공동 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 회복과 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레위기 묵상이 되게 하소서.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게 하소서. 제3회 성수동 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악하고 혼미한 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이제 11월 17일 날에 있는데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특새 기간입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경호, 강은혜, 강지수, 곽재혁, 권성준, 권은영, 권태은, 길창진, 김기동, 김규대, 김도환, 김동현, 김민지, 또 취업 승진 각종 시험 보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금숙, 강소진, 강은하, 강진아, 고영준, 구한샘, 김경민, 김두원, 김민재, 김보라, 김선진, 김수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